이우평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동미술관 2관이죠, 여기가. 2관인데 아침 오는 길에 소나무가 쏟아져가지고 참 오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여하튼 우리 이우평장로님 전시 오늘까지인가요? 예. 오늘까지인데 마지막 날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장로님 몇 번째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전시회가. 지금 전북대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이 미술 감각이 좀 남달랐나요? 이제 어렸던 시골이니까 잘 그린다고는 했지만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하나님에서 어떤 것들을 해주신가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이제 그림을 택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을 환경미술과? 아니 원래는 이제 미술교육과 미술교육과. 이제 선생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랬는데 또 사범 대학이니까 미술 교사를 하게 되고 미술 교사를 하면 또 이제 전시회도 시작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 전시는 언제 처음 장관님 하셨어요? 94년도에 처음 94년도? 93년도에 3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덟 번째. 모교가 어디죠? 교회는 정읍에 있는 낙양교회라고 낙양. 기장측인가요? 기장측은 아니고 합동? 합동측. 제가 그림을 잮시 보니까 밝아요, 장로님. 밝고 따뜻하고 그림에서 장로님 성품이 본래 밝고 따뜻한가요? 좀 조용하고 그런데 제가 막 나서서 그러시진 않는데 뭔가 내성적이구나. 내성적인데다가 요 지금 이게 지금 대표 그림인가요? 요것도 최근에 그린 것 중에서 아, 최근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서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요즘에 다육이 작은 그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육인가요? 네, 아주 작은 이게 다육이구나. 여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화분이 다육입니다. 우리 장로님 작품이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작품 세계가 따뜻하고 밝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지금 빨주노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색들이 많이 들어요. 네, 대체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육이 꽃도 있지만은 제가 주로 그리는 자연에서는 무수히 많은 꽃들, 나무들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일일이 그리다 보니까 뭐 힘드니까 점으로 또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납이라는 매체로 그냥 흔히 볼 수도 있지만은 관심도 안 띄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관심 갖고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말씀대로 관심 밖에의 자연 중에 한 부분 그런 걸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저는 느끼기에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딱 전시실에 들어가는 순간 밝다 따뜻하다 그게 이제 성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평소에. 여러 사람들 작품 있지만 거기에 어떤 그 마음 상상도 있고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끼기만 하고 하나하나 휴식 공간 같은 그런 공간이 되고 보면서 음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낙양 정읍 낙양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끌려서 태어나서 가고 모태신앙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태어나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장로님은 할머니 신앙이구나. 이게 할머니 때부터 삼계사님 집에도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또 네. 신경계에요. 네. 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아. 그걸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유집을 이제 계속 이제 할머니는 그 선교사님 어떤 누구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외국인 네. 선교사님 모셔갖고 갔을 때 주례로 네. 네. 할아버지 이제 신앙 연구를 들고 가고 네. 네. 네.